첫 번째입니다. 나 이런 거할때 광고 보면은 막뭐 클레어 야라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니아 클레어 스토포트 에어리 유브리 에센스. 나좀 발음 좋지 않았나? 한번 뜯어봅시다. 상자의 냄새까지 맡게 되는. 참고로 지금 샤워하고 간만에 목간하고 지금 스킨 로션만 발라놓은 상태예요. 뭔가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건 저거 조명? 조명빨?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80ml 소프트한 질감으로 가볍고 투명하게 마무리되는 데일리 선 에센스입니다. UV와 UV를 모두 차단해주며 UVA와 UVB? 이게 뭐지? 피부의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. UVA와 UVB. 와, 이런 거 다들 아세요? 나만 모르는 거지? 자, 일단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는 거 맞다. 그러면은 지금 바르면 되겠네? 생긴 것도 좀 뭐, 나는 악랄하게 비만? 비판할 거야. 자, 일단 저 냄새, 저거 화장품 쓸때 냄새 되게 중요시하겠는데, 냄새가, 저 쌍남자식 스킨 바르기. 괜찮은데? 냄새가 일단은 안 나. 나는 이렇게 스킨 막 이런 거 발랐을 때 냄새 확 나가지고 막 되게 막 진하고 막 그런 야시시한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냄새 별로 안 나요. 그리고 나 이거 비판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괜찮은데요? 솔직히 뭐 효과까지는 모르겠어. 효과까지 하려면은 뭐 피부 이렇게 막 무슨 되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임상 실험인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? 뭐 레이저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면 보면서 막. 근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발랐을 때이 선크림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크림 발랐을 때 되게 막 번들 기름기 많아가지고 되게 막막그막 뭔가 오일 바른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일단 그런 느낌은 전 없어요.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산뜻한 느낌이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? 뭐이 정도면은 기름기 없는 것 같아요. 유분기라고 하나 그거를? 나 이거 만약에 친구가 사줬으면은 야, 고맙다. 괜찮다. 잘 쓸게. 하고 막 되게 친구한테 고마워했을 것 같아. 일단은? 저는 좋아요. 만족. 긴장돼. 갑니다. 상남자식 화장.